안녕하세요. 신타코스 오영표입니다. 오늘은 자산설계 전략 전문가를 만나서 신탁설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 분들의 니즈는 대개 다양합니다. 니즈 요구사항이라고 볼수 있죠. 절세 전략, 가장 중요하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기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재산 보존, 치매나 사고 대비, 가족 내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상속 분쟁 예방, 명확한 상속 계획 수립 및 상속 집행을 통해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요. 상속 개시 후 재산 관리, 낭비, 재산 관리 소홀, 장애 등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치 상속, 부모님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반영된 상속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해야 하나? 자녀를 위한 신탁, 대부분의 가족 자산가들이 자녀를 위한 신탁을 설계를 하십니다. 배우자를 위한 신탁, 배우자의 평온한 삶을 위한 배우자 배려 신탁, 중요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의 학업, 취업, 결혼, 창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손자녀를 위한 신탁도 하십니다. 제3자를 위한 신탁, 삶의 동반자나 은인 등을 위한 감사의 표현을 신탁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익 신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좌측부터 보시게 되면 정려 신탁, 정려하고 증여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증여신탁이라든지 이익만을 떼서 누구한테 줄수 있는 이익증여신탁, 그리고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자금 증여신탁이 있고요. 맨 위에 상속신탁, 생전재산보존, 재산관리, 종합재산관리, 그리고 사후에 신탁재산의 상속배분, 그리고 상속후 재산보존을 이룰 수 있는 상속신탁, 그리고 후견신탁으로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년 후견 선임된 이후에 법원 절차를 통해서 하는 법정 후견 신탁과 그리고 사무처장이 있을 때 미리미리 나의 임의 후견인을 지정하고 임의 후견인이 나의 재산을 어떻게 인출하여 나를 위해 쓸수 있지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신탁인 임의 후견 신탁이 있습니다. 끝으로 공익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공익 신탁이 있습니다. 예, 자산설계 전문가를 어떻게 만나야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 보험 전문가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분과 저희처럼 자산설계 전문을 하는 그룹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오로지 상속, 증여, 자산설계, 신탁설계를 하루 종일 주업으로 하고 있고 해외 자료 연구 등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변호사, 세무사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내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알차고 현명한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변호사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전문가 그룹을 만나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 이 바로 자산설계 전략 수립과 신탁의 활용이라고 보고요. 자산설계 전문가 그룹을 만나면 행복한 삶, 화목한 가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최소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